안녕하세요, 단단입니다. 오늘은 100일 동안 그림을 매일매일 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100일의 드로잉이라는 주제로 혼자서 챌린지를 진행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100일 미션 클리어라고 되어 있죠. 100일 동안 한 장씩 매일매일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100개의 동그라미를 채웠어요. 이거는 지금 저의 네이버 블로그이고요. 100일 동안 매일 그림들을 여기에 다 기록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이 챌린지를 시작하는 날에도 여기 이렇게 100일 동안 매일 그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었어요. 그래서 블로그 이웃분들에게 오늘부터 매일매일 한 장씩 그릴 거예요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날 처음 그린 그림인데요. 굉장히 어색하죠, 그림이. 네. 그때 프로크리에이트를 처음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육아일기를 블로그에 이렇게 시와 사진으로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서 책으로 내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챌린지이고요. 100일이라는 시간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리고 그거를 또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100일을 그렇게 채우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100일의 드로잉 위에 100일의 콘텐츠라는 카테고리도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는 뭐냐면은 제가 100일 동안 그린 그림들로 저만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34개의 글을 썼는데요. 100개의 글을 채우면은 완전체의 저만의 콘텐츠가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진행 중인 챌린지이고요. 요 100일의 드로잉은 지금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지금 저만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100일의 드로잉을 매일매일 이렇게 블로그에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보기는 인스타가 좀 편해서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항상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SNS에. 그러면 이렇게 저만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꼭 인스타에 혹은 블로그에 나의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을 기록해 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첫 그림이 있죠. 매일매일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 싶었기 때문에 인물화로 시작을 했어요. 며칠 그리다 보니까 손이 좀 풀리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거의 한 20년 만에 그리는 거였는데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동안 타지 않아도 몸이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년 만에 그렸는데도 어느 정도 그림 실력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물화를 계속 그려갑니다. 근데 인물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만 형태가 틀려도 굉장히 어색한 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한 장씩 그리기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열심히 그렸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그림이지만은 정말 많이 고치고 수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물화를 살짝 내려놓고 이렇게 작은 동화를 쓰기도 했었어요. 간단한 그림으로 네, 이렇게 작은 이야기를 만들기도 했어요. 일단은 그 동그라미 하나를 채워야 된다는 일념하에 그래도 진짜 이 악물고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다가 네, 이 그림 네, 너무 좋아요. 이 그림을 제가 기차 안에서 그렸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도 어떻게든 한 장을 그려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기차 안에서 이걸 그렸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의 그림이 이렇게 채워지면서 이거를 출간 기획서를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출간 기획서를 만들어서 몇몇 출판사에 투고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도 블로그에 다 담았고 이웃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될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출판사에서 돌아온 답변은 뭐냐면은, 일단은 이 육아 에세이라는 장르가, 카테고리가 시장성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시장성이 없다는 거는 이제 팔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야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게 투고를 하면서 잘안 되니까 좀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물화 그리느라 너무 또 애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좀 쉽게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분 전환도 하고 싶었고요. 그때 과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인물화에 비해서 과일이나 이런 꽃은 훨씬 쉬워요. 왜냐면 눈, 코, 입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형태가 틀려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성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100일의 드로잉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에세이와 그림만 올렸었어요. 근데 출간 계획서가 잘안 되는 걸 보면서 정보성을 담은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올리고 또 그리는 과정을 같이 포스팅을 하면서 정보를 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보를 담고 또 검색이 되는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그리는 과정도 안내를 해드리고 프로크리에이트 안에서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정보도 충실히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요거를 하루에 한장 그리고,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 그리고 프로크리에이트에 대한 정보를 담은 포스팅도 하루에 하나씩 했던 거예요. 지금 하라고 하면은 절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진짜 이거를 하루에 하나씩 제가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정보를 담은 글을 쓰면서 제가 도전했던 게 뭐냐면은 네이버 인플루언서를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도전은 계속 해왔었어요. 근데 계속 떨어졌어요. 한네번 정도 떨어지고 이렇게 정보성을 담은 글을 쓰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보를 담은 글을 쓰고 또 하나의 전문 분야에 집중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어느 날 되더라고요, 인플루언서가. 네. 그래서 여기 이 글에는 제가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또 정리를 해놨거든요. 네, 필요하신 분은 여기 오셔가지고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100일의 드로잉 23일을 남겨두고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블로그로도 그때 선정이 되었었어요. 이웃분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달의 블로그 배지를 달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미술 그리고 디자인 분야의 블로그로 선정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한 가지 우물만 파고 그 우물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중이 원하는 정보를 길어 올릴 수 있게 되면은 인플루언서도 되고 이달의 블로그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을 하면요. 그 기록이라는 것은 나만 보는 기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볼수 있는 기록이요. 블로그나 인스타에 기록을 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나의 기록을 보게 된다. 거기서 뭔가 또 새로운 일로 연결되기도 한다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그림들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신이 나가지고 100일 동안 열심히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그림이 뭐였냐면은 네, 요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와, 호떡. 마지막 날 호떡을 정말 정성스럽게 구워가지고 정보를 담은 글을 이렇게 포스팅을 했어요. 마지막 날까지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네, 그렇게 제가 엄청난 100일을 보냈어요. 네, 100개 채우고 첫날의 그림을 보니까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그래도 굉장히 기념이 되는 그림이죠. 네, 그래서 100일 동안 이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앱과도 굉장히 많이 친해졌고 20년 동안 그리지 않았던 그림도 정말 네, 지겹도록 그렸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그린 그림인데, 도중에 인물화를 그리지 않고 정물화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 인물화는 또 조금 퇴보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은 역시 꾸준히 그려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일의 드로잉으로
여러 가지 열매를 맺었는데요. 자, 네이버 인플루언서, 이달의 블로그, 그리고 엑스퍼트 상담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거 뭐냐면은 그 네이버의 지식인의 프리미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엑스퍼트 등록을 해놓고 상담 코너도 마련을 해보고요. 다른 강의들도 앞으로 차차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뭐 밴드 페이지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강의 플랫폼 강좌를 제가 만들게 되었어요. 여러 군데에서 강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을 하고 그 기록으로 인해서 제가 인플루언서도 되고 이달의 블로그도 되면서 저의 블로그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넓어진 거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 강의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강의를 오픈한 곳이 클래스웨어라는 강의 플랫폼인데요. 지난달에 오픈을 하고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드로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강의를 보시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100일의 드로잉으로 얻은 가장 큰 열매는 이 온라인 플랫폼에 저의 강의실을 마련한 거거든요. 제가 원래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드로잉 강의도 하고 있고, 가구 디자인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만 강의를 하다가 온라인에서 강의를 한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아이패드 드로잉 강좌를 만들게 됩니다. 이 온라인에서 강좌를 만들려고 하면 영상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영상 촬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엔 또 많이 어렵더라고요. 또 하나의 도전이었는데요. 제가 100일의 드로잉을 완주했잖아요. 그 이후로 뭔가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할수 있다. 어떻게든 하게 된다. 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뭐 영상 촬영해서 강의하는 것도 할수 있겠지라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도전하게 됩니다. 이게 제첫 영상이에요. 요거는 이 영상 마지막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또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클래스에서 함께 그릴 그림도 계속 그려가면서 드디어 네, 클래스를 만들게 됩니다. 제가 그 100일의 드로잉 첫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진짜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이런 뭐 아이패드 드로잉 강좌를 제가 만들게 될줄 정말 몰랐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프로크리에이터라는 앱도 처음 접해본 거였고, 그림도 20년 만에 처음 그리는 거여서 전혀 자신감도 없었고요. 뭐 이거를 제가 가르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죠. 근데 100일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일이 연결이 되고, 또 100일 동안 완주한 저에 대한 믿음도 생기면서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낑낑대면서 했지만은 완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패드 드로잉 강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림 짓는 부엌이라는 저만의 브랜드 이름도 만들게 되었어요. 우리 맛있는 거 그려먹을까요? 라는 카피도 한번 써보고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게요. 그리고 이렇게 브러쉬도 만들었고요. 네, 함께 그릴 그림이 이렇게 네,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재미있게 그려주셔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저도 즐거워요. 이렇게 그려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까지 만들게 되었네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이미지 그리고 제 브랜드의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프로필 사진을 찍어서 올려보기도 하고요. 네, 4번으로 결정되었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네, 그게 또 연결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올리게 된 유튜브도 만들게 되었죠. 유튜브라는 것도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곡차곡 기록을 쌓아가고 그게 업으로 연결이 되고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되면서 유튜브로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고 지금 네, 구독자 여러분 240분 정도? 네, 구독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채널을 또 단단하게 다져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기록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는 보게 될 것이고 그 누군가와 제가 연결이 돼서 또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거기서 또 저의 콘텐츠 그리고 저의 사업은 조금씩 조금씩 또 단단해지고 성장해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단단하게 다져놓았습니다. 100일의 드로잉은 이렇게 저에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종서 작가님의 월수입 3,000만 원 1인 비즈니스라는 책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문장이 있어서 나눠드리고 싶거든요. 지식기업가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공산품이나 재화를 판매하는 업이 아니다. 상대방의 성장을 도모하고 나 또한 업데이트되는 영속적인 업을 해가는 것이다. 수십 년간 업을 해도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 않고 남의 일을 하는 기분이 드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뿐임에도 내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를 세상에 흩뿌림에도 긍정의 피드백을 받고 대가도 생긴다. 누군가 규정해주는 내 가치가 아닌 나 스스로 만들고 상대방에 의해 자연스럽게 본인의 가치가 느껴지는 삶이 콘텐츠 생산자, 지식기업가의 일상이다.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뭔가 챌린지를 구상하고 SNS에 계속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나도 성장하고 그 기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같이요. 그리고 이 컨텐츠가 브랜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1인 지식 기업가가 되고 기업가가 되면은 또 수익화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그 단계에 있는데요. 이 수익화에 있어서는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수익화의 전 단계,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은 제가 이 100일 동안 그리고 그 100일 이후의 시간 동안 많이 공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콘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생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단지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돼요. 저도 단순히 기록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이 쌓이고 그 기록이 스스로 자라나고 그 자라난 기록들을 누군가가 보고 거기서 또 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저는 또 유튜브까지 넘어오게 되었잖아요. 아직 유튜브 꿈나무이지만은 지금부터 쑥쑥 자라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도 기록하세요. 어디든 좋습니다. 처음은 블로그가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에서 글쓰기를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그 글을 요약해서 인스타에 올려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영상 촬영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지금 저도 핸드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간단하게 편집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만의 플랫폼을 계속 키워가시면서 나만의 컨텐츠를 기록하시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브랜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수익화라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저도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저는 100일 동안 매일매일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자연스럽게 저의 컨텐츠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지금 브랜딩도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수익화 단계예요. 그 과정도 유튜브에 기록할 테니까요. 지켜봐 주세요. 구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단단한 이야기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모두 단단한 컨텐츠 만들어가 보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그리는 단단입니다. 클래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와 클래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할게요. 저는 디자인과 일러스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홍익대학교에서 가구 디자인과 드로잉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아이패드 드로잉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크리에이트 기초 강좌인데요. 프로크리에이트라는 디지털 화실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맛있는 것들을 그려 먹으려고 해요.
예쁘고 맛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려가다 보면요. 앱의 다양한 기능들을 차근차근 알아가게 되고요. 그림의 기초까지 단단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리는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드릴 거예요. 저에게 아이패드 드로잉은 평생 함께할 친구 같은 존재인데요. 여러분도 그림이라는 이 다정한 친구를 꼭 사귀었으면 합니다. 그림이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나눌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 줄 거예요. 자, 이제 프로크리에이트 안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볼까요?